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9학년도 10월 합평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수조에 담긴 같은 양의 물에 공 AB가 절반만큼씩 잠겨서 정지해 있을 때 저울의 측정된 값이 각각 40N, 그 다음에 41N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B의 부피는 V0로 같고요. 밀도는 각각 ρ A, ρ B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 P가 A를 당기는 크기의 5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당기는 힘을 뭐 1로 한다면, 그렇죠? 뭐 T로 할까요? T로 한다면 얘는 뭐 OT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림 나는 가의 두 수조에 물을 각각 4V0만큼, 아 이만큼이네. 원래 이렇게 절반만 잠겨 있었는데 이만큼을 채워 넣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이만큼을 채워 넣었는데 그 채워는 양이 4V0다. 아, 이런 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완전히 잠겨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볼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분을 잘 못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철봉이 있고요. 철봉 전체에다가 이제 사람이 있을 때 얘네들의 무게를 재면은 사람이 철봉에 매달려 있건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있던 간에 사람과 철봉의 무게가 다 측정됩니다. 왜냐면 이게 같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지금 체중계 위에 철봉 올라가 있죠? 철봉 무게 돼 있고 사람 여기 서 있죠? 사람이 여기 서 있어도 관계없어요. 어떻든 간에 사람의 무게가 채워진다고. 근데 이 사람이 철봉에 매달렸다고 해봐. 매달려도, 아니 뭐야 이게 팔이 몇 개야? 매달려도 철봉 무게에다가 사람 무게 그대로 측정되겠죠. 뭐 예를 들어 절반만 이렇게 올라가서 매달려 있어. 그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런데 요런 상황,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요런 상황인데, 자, 요렇게 체중계가 있는 게 아니라 철봉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는 곳에 체중계가 있어요. 즉 철봉은 요 지금 사람과 체중계 시스템의 외부 환경이야. 다른 게야, 다른 게. 다른 시스템이야. 이게 다른 시스템이잖아. 그럼 사람이 60kg인데 예를 들어서 매달려가지고, 이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절반만큼 힘을 줬으면 절반 정도 뜰거 아니야? 그럼 30kg가 된다니까. 아예 공중에 떴어. 그럼 아예 몸무게가 0이 돼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처럼 아예 요 시스템 안에 줄에 뭐 있건 뭐 간에 퐁당 들어가면 여기 있는 물의 무게뿐만 아니라 얘의 무게가 전체적으로 뭐 매달려 있건 무슨 뭐 그냥 있건 뭐, 떠 있건, 뭐, 가라앉아 있건, 그냥 얘 무게가, 물무게가, 이 물체 무게가 다 측정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근데 얘는 외부 시스템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체중은, 요 무게는 점점 적게 나오겠죠. 안 매달린 거보다, 퐁 빠진 거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요 상황을 그냥 1, 2, 3, 4라고 편의상 선생님이 그냥 번호를 이렇게 매겨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뭐를 캐치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얘는 물도 들어있죠? 철봉도 있고 사람도 들어있어요. 완전히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이거는 아래 있는 물, 요거 아래 있는 물, 얘 무게하고 이물 무게와 그 다음에 얘가 줄이 매달려 있어도 A가 퐁당 여기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의 뭐야? A의 무게가 완전히 측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거지. 그게 40N이라고 지금 주어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서 물을 지금 여기 이만큼 넣었죠.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3번으로 가게 되면 이만큼의 물을 넣었는데 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야. 그치? 요 상황을 보게 되면 물하고 A의 무게가 측정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물 얼마를 넣었다? 4V0만큼 넣었더니 72가 됐대. 그럼 봐봐요. 아래 물 무게 플러스 A의 무게에다가 요게 얼마였냐면 요두 개가 40N이었거든요. 그쵸? 거기다 추가로 이제 윗물이라고 할게요. 윗물의 무게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72가 됐다는 얘기는 윗물의 무게가 얼마라는 거? 32N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게 이제 물체 부피도 V0로 표시하고 물의 이제 부피도 V0로 표시했으니까 물이 4V0만큼 들어가는 게 32N이었다면 물이 요만큼 V0라는 부피는 얼마만큼?
8뉴턴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은요,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매달리면서 지금 요만큼이 잠겼잖아요, 요만큼. 응? 2분의 V0만큼 물을 밀어낸 겁니다. 여기다 얘가 발로 이렇게 밀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유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부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빠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게를 잰다고 생각하면 물이 원래 있었지. 이걸 벽돌이라고 생각해봐. 거기다가 얘가 이만큼을 눌렀어. 그럼 그만큼 어떻게 된다? 무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가 지금 순수하게 지금 빼낸 물의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물을, 자, 이 지금 B라는 애가 힘을 줘서 얼만큼 빼냈냐면 요만큼을 빼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물을 얼만큼 빼냈냐면 2분의 V0만큼 빼냈기 때문에 얘를 무게로 환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4뉴튼. 뭐야 이게? 4뉴튼만큼의 힘을 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래 물의 무게 있죠? 원래 물의 무게에서 플러스 4뉴튼만큼이 추가된 것이 41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4뉴튼이라는 것이 얘가 눌러준 힘도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물도 저항하겠죠? 그래서 이게 부력이 되는 겁니다. 작용과 반작용이거든.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원래 아랫물 있죠? 아랫물 원래의 무게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B가 꾹 눌러가지고 추가된 무게. 그게 부력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력, 추가된 무게 부력. 요게 4뉴튼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41뉴튼이라는 게 여기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아랫물 무게는 얼마가 돼야 된다? 요게 37뉴튼이 돼야 된다. 사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도 37뉴튼. 그 다음 여기 있는 물도 37뉴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 1번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1번으로. 1번으로 돌아가게 되면 얘도, 자, 보세요. 물을 얼마만큼 눌러놨냐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만큼 물을 지금 눌렀죠? 얘도 2분의 V만큼 눌렀기 때문에 원래 물 무게가, 다시 1번으로 돌아가면 원래 물 무게가 37뉴튼이 있고, 그 다음에 요 A라는 녀석이 밀어낸 게 얼마냐면, 물로 따지면, 물로 이제 눌러주는 거를 따지면 4뉴튼을 밀어가지고 41뉴튼이 우리가 측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40뉴튼이래. 40뉴튼이라 나왔잖아. 1뉴튼 어디 갔어? 그렇죠. 그 1뉴튼이 바로 장력 P에 대한 거에 되는 거예요. 요게 1뉴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A라는 애가 원래 지금 보게 되면 요 장력 1이 없었으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원래 장력이 없었으면 얘는 요 3만큼, 부력 3만큼만 되도록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잠기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잠겨서 요 양이 얼마가 되냐면, 무게가 이 물에, 요 얘가 빼낸 물의 무게가 3뉴튼이 돼야 되는데, 얘가 1만큼을 더 잡아당겨서 더 잠긴 거야. 그래서 4뉴튼만큼의 부력이 생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딱 끊어놓게 되면 얘는 더 떠오르고 얘가 빼낸 물의 무게는 3뉴튼이 된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떠오른 상태에서, 3뉴턴 상태에서 얘가 요만큼 떠오른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겠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 부력이 3뉴턴이라는 얘기는 얘 무게 역시 얼마? 3뉴턴이라는 얘기예요. 즉 원래 A의 무게는 3뉴턴인데 얘가 1뉴턴만큼 더 잡아당겨서 지금 부력이 4뉴턴이 형성된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장력은 요 장력, 지금 P의 장력보다 5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5뉴튼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2번으로 가서. 그럼 요 시스템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요 B라는 녀석은 어떻게 됐냐면 아래 얘 무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력이 얼마가 생기냐면, 이만큼 잠겼으니까 4뉴튼에 대한 부력이 생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력이 위로 얼마 잡아당겨주고 있다? 5뉴턴만큼 잡아당겨 주고 있어서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럼 아래 얘 무게는 얼마? 얘네 둘과 얘 지금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9뉴턴이라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A의 무게라는 것은 3뉴턴, B의 무게라는 것은 9뉴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럼 기역부터 한번 봅시다. 기역은 77뉴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거 한번 우리 이거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아랫물 얼마였어요? 37뉴튼.
윗물 얼마였어요? 아까 계산했죠. 32N. 그 다음 얘 무게 얼마였어요? B라는 거 무게 9N. 됐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랫물 37 그리고 윗물 32 그 다음에 얘 무게 9가 돼야 되는데 잘 봐요. 얘가 완전히 잠겨 있었어. 얘가 완전히 잠겨 있었어. 그러면 부력이 얼마냐면 부피 V만큼 잠겨 있으면 부력이 8N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9N이고 8N이면 깔아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아래쪽이 더 크니까. 근데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8N에 대한 걸 도와주는 잡아당기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장력이 1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가 조금 나왔으면 했는데 얘가 장력이 바뀌어버리거든. 이렇게 담갔을 때에 물을 더 추가해서 넣었을 때 얘 장력은 얼마냐. 그렇죠? 얘 장력도 물어볼 수 있고 바뀐 장력을 물어볼 수 있고.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 무게에다가 그 다음에 아랫물 무게, 윗물 무게, 얘 물체가 완전 담겨있니까 얘 무게도 더해야 되지만 지금 얘에 대한 장력이 1만큼이 있으니까 걔를 9를 어떻게 된다? 빼주고 있는 거예요. 9에서 얘가 1만큼 빼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철봉에서 매달려서 1만큼 힘을 줬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9에다가 70, 이게 69에다가 78에다가 1을 빼니까 77. 77이 되겠네요. 예, 이거 맞았네요. 여러분들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니은은 얘네들의 밀도를 구하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A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 A에다가 부피는 V0, 중력가속도, 그쵸? 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B라는 것은 로 B에다가 부피는 이렇고 중력가속도인데 얘네들은 같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요거 무게비가 3대 9니까 요 밀도비가 1대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로 B가 로 A보다 3배가 크다. 예, 요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에서요, 여기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P가 A를 당기는 크기는 5N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여기 지금 완전히 잠겨 있잖아요. 얼마만큼 물을 빼냈어요? VO만큼의 물을 빼냈기 때문에 빼낸 물의 부력은 얼마? 이쪽으로 8N이에요. 선생님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8N에 해당하는 부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얘 원래 무게는 3N밖에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뽕 하고 튀어 올라가야지. 그렇죠? 근데 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쉽게 말하면은 요 8N하고 여기 3N의 균형을 좀 글씨 좀 잘 쓰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얼마만큼 5N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겨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P가 바로 5N만큼 잡아당겨 줘야 힘의 평형이 일어나서 요 상태에서 지금 정지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당기는 크기는 5N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기역 유니티 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